가수 강남, 한국 아빠 태진아, 이 정도면 재산까지. 아침마당 가수 강남이 태진아의 무한한 애정을 드러냈다. 19일 방송된 KBS 1TV 아침마당에서는 가수 태진아와 강남이 게스트로 출연했다. 이날 강남은 처음 N본부에서 태진아 선생님께서 제가 선생님의 노래를 하는 걸 보고 꽂히셨다. 당시 너 누군데 내 노래를 그렇게 잘하냐, 너 이제 내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며 두 사람이 인연을 맺게 된 계기를 전했다. 또 패널 이승연은 두 사람의 숨겨진 이야기를 언급하며 강남은 가수 태진아를 아버지라 부른다던데 맞냐라고 물었고 이에 강남은 맞다. 처음에는 선생님이라 불렀는데 매일 같이 지내다 보니깐 이제는 아버지라고 부른다라고 답했다. 이어 태진아는 한국의 아빠다. 이 정도면 재산까지 줘야 하는 거 아닌가 싶다. 4년을 같이 했는데라며 너스레를 떨어 웃음을 자아냈다. 이를 들은 패널 김학래는 이왕 말 나온 김에 말로만 챙겨준다. 하지 말고 공증을 서라라고 덧붙여 좌중을 폭소케 했다.